얼었다 녹았다 수십여 차례 반복한 끝에 완성. 겨울을 담은 생선 황태. 아내들이 보면 이렇게 오면 눌러보면 느낌 온단 말이죠 이게. 황태와 결혼했다. 무뚝뚝한 강원도 쓰자라이가 황태에 바친 지고지순한 순정. 겨울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호텔 인류 셰프 부럽지 않은 상남자의 눈이 행복하고 입이 즐거운 황태 요리. 분위기도 좋고 너무 맛있네요 음식이. 아 맛있어요.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서 못 먹겠고. 아낌없는 재료 투척, 넉넉한 인심은 서비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밥상. 내가 한 음식이 손님들이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좀 매력. 황태처럼 속이 꽉 찬 남자 유정길 씨입니다. 방구석에 콕 박혀있기 일쑤인 겨울. 체감온도 영하 20도에 이를 정도로 강추위가 몰아닥치면 강원도 용대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분주해지는데 오늘의 주인공 유정길 씨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어느 정도 말랐나 안 말랐나 지금 확인이 되죠. 어떻게 그렇게 들어본다고 하는 거예요? 물기가 많이 빠졌나 안 빠졌나 수분이. 네, 만져보기도 하고. 말리는 과정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명태. 그중 유종길 씨가 덕장에서 만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황태. 근데 보통은 따뜻할 때 말리지 않습니까? 얼으면 이게 부풀잖아요. 부푼 상태에서 어느 정도 다 말려줘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 꼭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었다 녹았다 이게 반복하면서 말려야 진짜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몇 개월간 찬바람에 얼고 또 햇살에 녹기를 수십여 차례 반복. 이처럼 황태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기계는 단 한 차례도 쓰이지 않는다는데. 평생을 황태를 만들며 가족을 책임졌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유종길 씨는 일을 배웠다. 아 어렸을 때는 진짜 하기 싫었죠 이게. 일단 황태라는 게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개울에다가 이 당골을 만들어서 그거 담가놨다가 지게로 지서서 덕장까지 옮겨서 거기서 이제 걸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황태라면 보기조차 싫었던 젊은 시절. 도시로 떠났던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 덕장을 운영한 지도 벌써 15년째. 황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다 외지에서 여기서 이제 위탁을 해서 여기서 걸었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맨 밑에서 이제 일만 한 거야. 일만 하고 일당 받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황태를 직접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죠. 무조건 말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질 좋은 황태를 만들기 위해선 섬세하고 꼼꼼한 관리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유종길 씨. 외부에다 거는 거는 낮에 햇빛 들어오면 이 겉에 쪽에는 녹는단 말이에요. 이 햇빛가리가 돼 있잖아요. 차광망이 돼 있어갖고 해가 안 들어오니까 낮에도 계속 어느 정도 영하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태가 더 잘 되더라고. 초이와 바람, 눈.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도 몇 개월을 인고해야만 비로소 황태가 완성된다. 힘들어도 좀 보람은 있죠. 뭐. 물건 관리 차원에서도 혼자 해야 되고 그 여럿이 같이 만지면 물건이 좀 안 좋은 게 소비자한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 혼자 하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면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 강원도 인제에서 숨겨진 맛집이자 유정길 씨가 바쁘게 일하고 있는 또 다른 삶의 현장이다. 뭐예요? 감자전 하나에다가 황태구 정식 두 개. 감자전? 감자전 하나. 어머니가 하셨는데 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작년에.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디스크로 인해 수술까지 받은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대신해 식당 일까지 1인 2역을 도맡아 하고 있는 유정길 씨. 아니 언니가 수술해가지고 이게 뭐 힘든 일을 못하니까 아들이 하니까 아들이 잘하죠. 뭐 젊은 사람이니까 힘에 붙여서 못해요. 뭐 언니가 지금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못하니까 아들이 하니까 좋지요 뭐.
단순히 주문을 받는 게 아니다. 식당의 총사령관을 맡아 요리의 대부분을 진도 지휘하고 있는 중. 여자국 3개. 식당에 하려면 주인이 다 할 줄 알아야지. 주방장을 쓰면 남이잖아요. 주방장이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또 음식이 바뀌잖아. 맛이. 그래서 이제 다 직접 하는 거죠. 급작스럽게 맡은 식당 일인데 요리하는 솜씨를 보아하니 하루 이틀 해보신 게 아닌 것만 같습니다요. 어? 제가 그때 산에 있을 때 산에서 요리 좀 배웠어요. 산에서 이 감자전, 뭐 도토리묵 이런 거 장사를 했었거든요. 요리 솜씨는 그러니 믿을 수 있겠건만 아무리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걱정이 돼 아픈 몸을 이끌고 식당 일을 돕고 있는 어머니. 처음에는 덕장 했지. 덕장. 덕장만? 아, 덕장만 하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 아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야 항태 가지고 우리가 식당을 하자. 식당을 내가 할게. 시작을 할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힘이 되고자 시작한 식당인데 지금은 오히려 짐이 돼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다. 힘들어가지고 아들이 하는 것도 마음이 안 좋지. 식당 하는 게. 그래 계속 이제 한다 하니까 이제 물려주려고 그래. 이제 나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물려줘야지. 수술도 했으니 쉬었으면 좋겠건만 결국 한 소리 하고만 유정길 씨. 엄마, 네, 들어가요. 들어가 지금. 아 참. 네. 안 좋은데 계속 걱정 되시나 봐. 좀 말리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말리는데도 안 들어요. 자리에 앉아서도 시선은 여전히 아들이 있는 방향으로 고정. 아니 아드님의 음식 솜씨가 혹시 뭡니다 온 것인가요?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나하고 비슷하게 잘 하는데 하는 거 보면 맛을 보면 나하고 똑같이 맛이. 옛날부터 음식을 맛깔스럽게 만들기로 유명했던 어머니. 이러한 어머니의 손맛을 변하지 않고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 유정길 씨는 혼자 연구를 했다는데 그중에서 고소한 황태 맛의 비결은 이것. 사골국처럼 뻘쭘해요. 일반 사람들이 여기 오는 손님들이 많이 물어봐요. 이게 어떻게 끓이는지. 식당이라는 게 손님이 맛있어야 식당이 붐비고 오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뭐 손님들이 맛이 없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려고 많이 연구도 하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때론 포기할까 고민도 했지만 어머니가 일구느라 피땀 흘렸던 걸 떠올리며 유정길 씨는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뭐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황태 요리를 뭐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한번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약간 처음에 시향착오도 많이 했었는데 그나마 근데 지금은 좀 맛있다는 소리 들으니까.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한 황금 레시피. 유정길 씨의 정성과 노력이 통했던 건지 전국 각지에서 황태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생겼다는데. 음식 나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이목을 사로잡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보면 볼수록 마음이 끌리고 또 입맛이 당기는 황태 더덕구이. 손이 안 아파요. 푹 먹는데. 간이 잘 뱄네. 더덕도 맛있고 황태도 맛있고. 여기 빙산에 보러 왔다가요 배가 고파서 들어왔는데 맛있네요. 이쪽이 용대리 쪽이 황태가 유명해서 먹으러 왔는데 진짜 맛있어요. 한 입 넣는 순간 입안을 가득 채우는 풍미가 일품. 한 그릇 뚝딱 비워내는 손님을 볼 때마다 뿌듯하다는 유정길 씨. 음식이 나가서 손님이 맛있게 드시고 아 맛있다 하고 나가실 때 그때가 가장 기분이 좋죠. 총괄 요리사로 활약한 식당 일이 끝나고 나서도 쉴 틈이 없다. 겨울 별식인 황태를 찾는 사람을 위해 전국 각지에 배송을 해야 한다는데
선물 세트 만들고 있어요. 황태가 이제 봄에 작업해갖고, 황태가 1년에 한 번 생산돼요, 1년에. 갖고 이거는 이제 작년 거죠, 작년 거. 주면 주울수록 속이 부드럽고 알차게 채워지는 황태처럼 넉넉하고 고소한 인생을 꾸려가고 싶다는 유정길 씨. 그냥 뭐 건강하게 이대로 저 황태 식당하고 황태 이런 거 만지면서 어머니 오래오래 사시고 저도 행복하게 살고 이런 게 꿈이죠. 그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